옛날에는 경상북도 쪽으로 내려가려면은 언제 가나 뭐 도로가 나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비록 2차선이기는 하지만은 시원하게 도로가 뚫려가지고 경상북도와 강원도 사이에 특히 강원 남부 지역 태백과 경상북도 봉화 사이에 도로가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만약에 저 부산이나 저 뭐 마산 이런 데서 태백을 놀러 오시려면은 제천까지 올라와가지고 제천 중앙고속도로 타고 올라와가지고 제천에서 38번 국도로 이렇게 이동해서 태백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영주에서 태백 올라가는 도로를 싹 올리면은 금방 도착합니다. 여러분 금방. 아, 역시 도로가 좋아야 돼. 양쪽을 다 합치면 이거 한 5km 안 나오나? 제주의 골맹이 아담고의 수선의 흙을 같이
눈물 속